로빈슨 크루소 28번째 소비입니다. Chapter 8 Escape 탈출 From 뭐뭐로부터 The Island 섬으로부터 S가 소리가 안 났죠. 그리고 모음 앞에서는 를 D라고 했습니다. I was 비동사의 뜻이 두 가지입니다. 이다하고 있다. 네, 장소가 앞뒤에 나올 때는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과거죠. is가 있다죠. am도 있다인데요. is하고 am의 과거가 was입니다. 나는 있었다. now 지금 뭐뭐 안에 my 20 t는 곱하기 10입니다. 2가 2거든요. 그래서 20이 되겠죠. 7은 7이고 숫자 뒤에 th는 째입니다. 27번째 해 안에 있었다. on the island 그 섬 위에서 and 그리고 I did not 뭐뭐 하지 않았다 want 원하다 원하지 않았다 또 뭐뭐 하는 것을 be 있다 대회가 거기 있죠 장소이기 때문에 있다가 되겠습니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있다가 비동사 MIS가 있는데요 왜 굳이 be라고 적었을까요 B의 정체가 뭘까요? B는 비동사의 원형입니다. 원형이란 원래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영어는 동사의 모든 동사가 원래 형태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외우고 있는 모든 동사가 원형입니다. 근데 영어에서 원형이 따로 있는 동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 be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라고 합니다. am is가 현재형입니다. 근데 얘의 원형은 be거든요. 그렇다면 왜 be를 원형을 적었을까요? 그 이유는 to 때문입니다. 영어에서 동사의 원형을 적어야 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to 다음에 나는 동사는 원형을 적어야 됩니다. 이 경우가 바로 그 경우죠. 두 번째는 조동사 뒤에 나온 동사는 원형을 적어야 됩니다. 조동사는 will, can, may, must, should 그리고 have 더하기 ed의 have had 더하기 ed의 had 이 정도가 조동사가 됩니다. 그 다음엔 동사의 원형을 쓴다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거기가 이제 섬이겠죠. 보는 뒤에 시간이 나면은 동안입니다. other 다른 어는 하나가 더 있으니까요. 또 다른 이라 해석합니다. 또 다른 해 동안 우리는 work 일하다 영어는 항상 명사가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orked 일했다 hard 세 가지 중에 열심히 뭐 하려고 목적이겠죠. 이것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뭐하기 위해서 정도인데 뭐 하려고 원만한 것을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문법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걸 볼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요령이 있습니다. to는 원래 뜻이 뭐뭐로죠. 열심히 일해서 어느 쪽으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get, 얻다, 얻는 쪽으로 가고자 했다. 열심히 일했다, 얻기 위해서. 목적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대신 뜻이 두 가지입니다. 되다 하고 얻다. 제가 만든 이제 뜻인데요. 뜻이 되게 너무 많아요. 개시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이제 요약해봤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그 뜻을 아마 늘려갈겠죠. 근데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얻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corn, 옥수수를 안으로 들여보내고자 안으로 되게 하고자 열심히 일했다. 뭐 수확한다는 뜻이겠죠. and 같은 to입니다. 뭐 하려고? make 만들려고. a lot of 많은 a lot은 많이죠. of가 붙으면 뒤에는 명사를 설명하는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나 으로 끝나는 말을 만드시면 됩니다. 많은 bread 빵을 빵이 우리나라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빵이 없었죠. 조선시대까지. 떡이 있었죠. 떡. 근데 그럼 빵은 어떻게 빵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요. 빵이 일본어로 팡입니다. 팡. 우리나라 말로 빵이죠. 영어로는 빵이 아니고 브레드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빵은 일본어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We had rind. had나 have가 나온 다음에요. 뒤에 ed가 나오면은 이 had는 뜻이 없습니다. had는요, 더전에를 뜻합니다. 이미 그 전에 이런 뜻입니다. 이미 그 전에 dry. dry가 마른이죠. 그리고 마르게 만들다도 되고 마르다 됩니다.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은 마르게 하다, 건조시키다가 되고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은 마르다가 됩니다. 뒤에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는 명사를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렸다가 됩니다. y 대신에 사촌인 i로 바꿉니다. 미국 사람들은 단어 중간에 y가 오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발음은 같습니다. dried, 말렸다, fruit, 과일을, 그리고 salt. salt은 소금인데요. 영어는 명사가 항상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을 치다, 또는 소금에 절여지다, 뭐다 됩니다.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소금에 치다, 소금에 절이다가 되겠죠. 우리는 말렸다, 과일을. 그리고 소금에 절였다, 고기를. 그래서 이건 이렇게 봐야겠네요. head 더하기 ed 할때 head는 조동사로 봅니다. 조동사하고 to는요, 미국 영어에서 한번 쓰고 다시 쓰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요즘에요. 그래서 head dried, head salted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그리고 큰 단지들, 항아리들, to 뭐뭐 할, keep 유지하다, 보관하다, water 물을 in 안에 보관할. One evening, 한 저녁에, Friday, Friday는 when, 갔다, go and come, out, 밖으로, to,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 look는 보다인데, 뒤에 for가 뭐뭐를 찾아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look for는 뭐뭐를 찾아보다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냥 look하고 for를 따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기 위해서 찾아서, 뭘 찾아서, a터를. 바다 거북을, 혹은 뭣뭣을 구해서입니다. 또는 원해서. 뭘 원해서요? meat, 살코기와 an eggs, 알들을. 바다 거북이 은근히 공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는 뒤에 시간이 나면 경과를 나타냅니다. 지나고 지나서 정도 뜻입니다. less는 더 적은이죠. 뭐의 반대말입니다. 되는 뭐뭐보다죠. an hour는 1시간입니다. 60분입니다. 1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이 지나서니까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말이 없죠. 1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이 지나서란 말이 우리나라 말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말로는 채 뭐뭐가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he was back. 그는 돌아와 있었다. back은 유턴 정도 표시입니다. 있었다, 돌아와서. any looked. look은 뜻이 크게 보다 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는 대상이 없으면 보이다가 됩니다. 보였다죠. very, very afraid. 두려워하는 모습으로요. master, 주인님. master, 주인님. he cried. cry, 소리치다. ed가 붙었는데 y를 사촌 아이로 바꿨습니다. there's, there is. 있습니다. a great, 큰. great를 보통 위대한 정도로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반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great는 그냥 크다는 뜻입니다. 커다란 ship, 배가 있습니다. 어디에? near, 가까운, 가까이. 영어는 형용사가 거의 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또 토익 문제에 ly를 붙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시험 문제는 안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LI를 보통 쓰지 않는 게 좋고, LI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발음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정확하게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LI를 쓰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영어를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뒤에 명사가 나면요. 뭐뭐, 뭐뭐에서 이런 말들을 붙여서 해석하면 됩니다.
또 문법적으로는 전치사라 그랬죠. 가까이, 어디 가까이? 그 섬 가까이에. And man, man은 한 사람이고 men은 여러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이 are, 이다, come, 오다. 이로 끝나는 단어에 ing를 붙이면 이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come, 오다죠. ing는 뜻 두 가지입니다. 거다고 있는, 오고 있는 이다, 오고 있다. to 뭐뭐로? the shore, shore 물가. ro, in 뭐뭐 안에서 a boat, 보트 안에서니까 보트를 타고 오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의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I jump, jump 뛰다. jumped, 살짝 튕겨줍니다. up, 위로, 뛰어 올랐다. and run, run, run. ran, 달렸다. with, 뭐뭐 함께, him, 그와 함께. 어디래요? down, 아래로. 이런 말들도 뒤에 명사가 있으면 뭐뭐스 아래로 라고 해석하는데 뒤에 명사가 없죠. 그래서 혼자 해석합니다. 아래로, to 어디로? the shore, 물가 쪽으로. to 뭐뭐로입니다. my, 나의, great, 큰, surprise, 놀라움. 직역하면요, 나의 커다란 놀라움 쪽으로. 무슨 말이죠? 수건데요, to가 나오고 어떤 사람의 감정이 나오면요, 해석하는 요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뭐 하게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대단히 놀랍게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에 놀람 대신에 슬픔이 나오면요, 내가 매우 슬프게도, 기쁨이 나오면 내가 매우 기쁘게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가 매우 놀랍게도. I saw, 시소신, saw, 보았다, that, 대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was였다, English, 영어가 아니겠죠. 영국입니다. 영국의 언어, 영국의 사람은 여기 들어있지 않네요. 영국의 언어의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영국의 배란 사실을 봤다. 영어는 보다라는 단어는요, see는 봐서 알다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하나 더 있죠. find입니다. find는 찾다인데요, 찾아서 알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but, 그러나 why, 왜? was, 있나, 또는 있었나. it, 그것이 here, 여기에. 이 주어인데요, was라고 하는 있었다라는 동사가 주어를 넘어가서 앞으로 가는 경우는 뒤에 물어보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나갔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사는 비동사하고 조동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간 겁니다. 왜 그것이 있었지, 여기에? English, 영국의 ships, 배들은 never, 절대 아닌 came, 왔다, come, came, come, 절대 오지 않았다, this way, 이 길로란 말이 way 앞에는 자주 빠집니다. 굳이 쓰자면은 이를 쓰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 길로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perhaps, maybe, 아마도, they, 그들은 were pirate, pirate, 해적, pirate, 해적들이었다, 또는 해적들일지도 모른다. maybe나 perhaps가 있는 뒤에 있는 문장은요, 아마도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may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ay나 perhaps로 시작하는 문장은요, 뒤에 may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안에 may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may가 없더라도 may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해적일지도 모른다. don't 잘 앞에 나오면 뭐뭐 하지마 명령이죠. 레슨 시키답니다. 동사에서 끊는 게 영어에서는 지혜입니다. 시키지 마라 그들이 see 보도록 you, 너를. 몸을 숨기란 뜻이겠죠. 한 가지 중요한 문법이 있는데요, 영어는 동사가 이렇게 연달아 나면요, 중간에 사람이 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반드시 뒷동사에 to를 넣어야 됩니다.
이 to가 뭐 하도록 정도의 뜻이거든요. 근데 to가 없는데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앞에 let 때문입니다. 앞에 have나 make, let, help는요, 뒤동사 앞에 to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help는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죠. 지금은 정확하게 쓰지 않은 게 맞습니다. 시키지 마라, 그들이 보도록 너를. 몸을 숨겨. Friday, Friday, I call. call은 큰 소리로 부르다입니다. 그리고 먼 곳에 전화하다 뜻이 들어있는데요. 설마 전화 안 했겠죠? 큰 소리를 불렀다. will hide. will, 몸일 것이다. 숨기다도 되고, 숨다도 되는데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숨기다고, 없으면 숨다입니다. 우리는 숨을 것이다. In the trees, 나무들 속에, and watch. watch는 그냥 보다기보다 지켜보다의 의미입니다. 지켜볼 것이다. 도대체 누가 이 섬에 왔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해적들일까요? 로빈슨 크루소 28번째 수업이었습니다.